반가워. 오늘은 어떤 재밌는 질문이 들어왔을까? 오늘 해안가에서 축제가 열렸던데? 응, 너희도 알다시피 블루다스쿨은 바닷가 마을에 있거든.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변에서 축제가 열린대. 재밌는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팔고. 감사합니다. 바다 세상엔 이런 게 없어서 진짜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. 그러고 보니 밤에는 외출 금지였다며 어떻게 나왔어? 맞아. 우리 아빠가 밤이라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는 거 있지? 이게 다 핑크스타가 고자질해서. 우리 언니 도전해야지. 아빠 엄마께서 문 밖을 나가지 말라 하시니. 그래서 핑크스타가 잠든 사이에 보탈 마법을 써서 몰래 나왔지. 하지만 이번 블록은 꽤 세던데? 전기 가오리야. 등 쪽에서 플러스, 배 쪽에선 마이너스 전기를 내면서 가슴 지느러미 피부 밑에서 전기를 발생시켜. 절대 함부로 잡아서는 안 돼. 그래도 다행히 레오가 도와줘서 물리칠 수 있었어. 이게 진짜거든? 역시 레오는 내 최고의 인간 친구야. 레오에게 준 팔찌는 뭐야? 아, 맞다. 너한테 선물이 있어. 이건 인어들의 마법 팔찌야. 그건 바닷속 마법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팔찌야. 레오는 진정한 내 친구니까 우정의 증표로 준 거지. 해변의 불꽃놀이는 정말 멋지더라. 진짜 친구가 됐네. 멋있다. 블록 녀석이 회방놓긴 했지만 정말 최고의 축제였어. 불꽃놀이라. 바다 세상에선 꿈도 못 꾸지. 정말 아름다웠어. 그리고 내 옆에는 최고의 친구도 있었고 말이야.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일 거야. 으아, 오늘은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. 빨리 자야겠다. 얘들아,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. 안녕.